비행에 관한 한 정말 긴 시간이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두바이에서 LA로 또는 시드니에서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요?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비행은 여러분이 코 고는 남자와 우는 아기 사이에 갇혔던 캔자스발 뉴욕행 비행기였나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 기록은 64일 22시간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메카란 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수화물 찾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 온통 하시엔다라고 쓰여진 비행기 세스너 172를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관광객을 꾀려는 호텔의 마케팅 술수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인 비행을 상기시켜주려는 건데요. 역대 최장시간 비행이었죠. 1958년 12월에 이륙하여 1959년 2월까지 착륙하지 못한 바로 그 세스너 172호예요. 조종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연료를 얻었을까요? 무엇을 먹었고 잠을 잘 수는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적으로 이해해요.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잠시 후에 이 모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이 모든 비행이 애초에 시작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1950년대에 하시엔다의 미래 소유주들은 라스베가스의 패밀리 호텔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디와 워런 베일리는 카지노, 화려함, 현란함이 가득한 유명거리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의 남쪽의 먼지 투성이의 땅 위에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을 광고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거대한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 하시엔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기 위해 유명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 선택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충분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죠. 밥 팀이라는 슬롯 머신 정비사가 그들에게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는 새로운 장기 비행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는데 비행기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시엔다 소유주는 그에게 약 1억을 주었고 이것은 비행기 한 대와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돈의 대가로 밥은 비행기 옆면에 하시엔다를 써두어야 했습니다. 광고 수법처럼 덜 보이도록 하기 위해 베일리는 비행기를 데이먼 러니먼 암 연구재단의 기금 모음에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얼마나 오래 비행할지를 추측하게 했고 가장 근소치로 맞춘 사람에게 약 1천만 원의 상금도 내걸었지요. 이 정비사는 실제로 장기 비행 기록을 3번이나 깨려고 했지만 15일 이상 비행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기계적인 문제에서부터 부조종사와의 엄청난 오해까지 다양했습니다. 며칠 동안 작은 세스너 선실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비행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팀이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그는 두 명의 달라스 조종사 짐 히스와 빌 버크하트가 1949년 46일 비행 기록을 4일차로 깼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의 새 임무는 적어도 51일 동안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은 이번 여정을 위해 찾은 1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는 비행 기계공인 부조종사 존 쿡의 도움으로 그 기록을 깨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1958년 12월 4일 오후에 라스베가스의 메카렌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공항에 착륙할 수 있도록 처음 며칠 동안은 라스베가스의 비행 공간에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의 사막으로 이동했습니다. 팀과 쿡은 4시간 동안 교대로 비행기를 조종했고 그 사이에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한 달 동안 고립된 채 거의 아무런 신체 활동과 수면 없이 보내자 정말 좋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행 36일째, 새벽 4시쯤 쿡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가 졸고 있을 때 팀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애리조나에 있는 협곡 너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자동 조종 기능이 약 1시간 동안 비행을 맡아 그들을 사고로부터 지켜주었고 비행기는 멕시코 국경을 향했지요. 39일째 발전기가 고장나서 열, 조명, 자동 조종 장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50일째였던 1월 23일 그들은 최장시간 비행 기록을 깼지만 누구도 그들의 기록을 금세 깨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일째 엔진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고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착륙을 결정했어요.
1959년 2월 7일 64일 22시간 19분 동안 24만 킬로미터의 비행을 마치고 착륙했습니다. 이제 문제들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료 공급, 식사, 잠과 목욕, 그리고 바쁘게 제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든 자동차든 연료로 움직이는 어떤 것을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연료가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51일 동안은 비행기가 착륙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료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했죠. 그들은 비행기를 개조해서 비행기에 359리터짜리 벨리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총 연료량을 537리터로 확장했습니다. 유조선 트럭이 하루에 두 번씩 여분의 연료를 가져왔죠. 조종사는 도로에 매우 가까이 비행해야 했고 도로 위에 트럭과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비행기 밖에 작은 승강장으로 나가야 했죠. 승강장은 동체와 날개 받침대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들은 비행 중에 128번이나 이렇게 연료를 충전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갈고리와 크랭크를 사용해 트럭에 달린 호스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전기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둘째로, 성인 남성 두 명은 분명히 64일 동안 음식 없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연료를 가져다 준 바로 그 보급 트럭은 특별 보온병에 음식도 담아 배달했습니다. 하시엔다 호텔 주방 직원들은 조종사에게 가장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또한 같은 보급 트럭 덕분에 물, 수건, 세탁물도 받았는데요. 그 순간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던 사람이 밧줄에 달린 바구니를 떨어뜨려 조종실로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론적으로 64일 동안은 샤워나 면도 없이 지낼 수 있지만 팀과 쿡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면도를 위해 비행기 내부에 싱크대를 설치했고 특수 승강장에 1리터짜리 물병을 사용해서 밖에서 샤워해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쇼이자 도전이겠군요.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러분의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갈 수 있었을까요? 자, 한 단어로 말씀드리죠. 조심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 바구니와 밧줄을 사용해 그 이송된 음식을, 그러니까 그 소화된 부산물을 지상 대원들에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냥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보단 낫죠. 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똥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부조종사의 좌석을 없애고 흔들리는 동체 문을 아코디언 접이식 문으로 교체해 공간을 넓혀서 비행기의 환기도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남은 공간에 매트리스를 놓았지만 두 조종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밤낮으로 시끄럽기만 해서 기본적으로 조종실 안에서 잠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침내 두 명의 조종사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훑어볼 만화책들이 있었고 그들은 게임을 하면서 숫자를 세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된 종류의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 팀은 작은 낙하산을 사탕통에 묶고 비행장 위에 있는 그의 6살 아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도 팀과 쿡은 서로 잘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행 후 인터뷰를 했을 때 쿡은 다시 그런 여행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공청소기가 돌아가는 쓰레기통에 갇혀서 밥이 보온병에 잘게 썰어져 있는 티본 스테이크를 대접해준다면 하겠죠. 즉, 제 담당 정신과 의사가 아침에 문을 열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착륙한 후 팀은 슬롯머신 정비공으로 돌아갔고 쿡은 계속해서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 기록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64일간의 비행을 해야 한다면 누구를 여러분의 부조종사로 맞이하겠습니까?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아직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해 클릭하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